나무와 그다음에 레드 컬러 캠핑 의자 포인트까지 있으니까 뭔가 글램핑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밖에 나가면 숲을 있을 것 같고 캠핑하는 기분이 날 것 같아요. 와! 아 좋겠다. 소화도 너무 좋다. 저거 아삭아삭하게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쉽다. 근데 양이 크다. 딱 봐도 그냥 칼칼하겠는데요? 아, 캠핑할 때 진짜 잘 어울리겠다. 아, 이런 건 아는 맛이죠. 우와, 마라탕이야! 마라탕이 뭐야? 산에 올라간 마라탕을 처음 봤어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요. 네, 무슨 맛이 너무 궁금해. 너무 시원하겠다! 아 근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약간 멀리 야외 못 나갈 때 그냥 기분 내러 여기 오기 맞아, 딱 맞아. 좋은 것 같아. 다 잘라져 있어? 끝에만 살짝 달려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야 휴. 야 이거 완전 뼈에 딱 붙어있네 고기가. 맞아.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야 60분 스타트. 부드러워. 완전 뼈에 딱 붙어있네 고기가. 아니 원래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떨어지나 봐요. 부드럽다. 와. 아, 아미 봐요. 부드러워. 아. 소스 맛있다. 괜찮네. 아니, 수다 양이 일단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얼마나 드실까? 제일 궁금하다. 야, 이거 먼저 뼈? 살도 많네. 불맛도 좀 나지 않아? 불맛도 나고 뼈에서 분리가 딱 되는데 원래 그냥 분리가 되면 맛이 없다? 원래 살이랑 뼈랑 좀 붙어 있어갖고 약간 맞아, 맞아.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딱 좋아. 맞아, 맞아. 부드러우면서 뜯는 맛까지. 난 진짜로 뷔페 가서 콜리는 많이 안 먹거든? 진짜 맛있어. 막 퍽퍽하잖아. 그래. 근데 퍽퍽한 게 하나도 없어. 약간 분위기는 캠핑인데 음식 나온 거는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레스토랑 음식보다는 더 맛있는 거 같아. 플레이팅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마라탕! 나왔어. 여기다 위에다 끓이나 봐, 그치? 비주얼 올라가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찢었다. 차순이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 먹어봐도 돼요? 살짝 담궈가지고 지금 먹어도 되나요? 아, 저 먼저 갑니다. 난 살짝 더 담글래.
더 담궈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맛있어? 부드러워? 맛있어? 와 근데 저 차슈가 주니까 바베큐 고기가 들어간 마라탕은 처음 보는데 담백해 보인다 차슈가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 난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국물 먼저 마셔보자 마라탕은 국물이긴 하지 와 진짜 꿀조합이다 이거 두 개 산 내려가지 어제 술 마실 걸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 난 마라탕 진짜 그림인데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내가 말했잖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육수하면 맛있어 와 진짜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야 세상에 진짜 세상에 나다 아, 내부터 먹어볼게 세상에 아니 와 야 이건 진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칩시다 와 아니 와 살짝 달다 그래? 달근해? 단맛이 도네 김치말이는 말아야지 말았어 말았어 맛있네 김치말이는 말아서 김치말이 국수는 절해야지 입에 먹어야지요 야 이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닌데? 김치 자체가 달어 아 그런 건가? 그치? 설탕 뿌려서 단맛이 아니야 이게 미쳤다 미쳤어 수양은 언제나 술국처럼 먹어 맞아요 늘 해장하듯이 와, 해장하듯이 먹어 씹으면서 빨아요 아. 쑥 내려가 지금까지 먹은 게 그냥 쑥 내려가 소화제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소화제 같다 이거는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이것만 먹으러 와도 뭘 먹으러 와도 이걸 꼭 마무리로 하고 가야 돼 무조건 이건 디저트. 무조건 추천이다 디저트 또 무슨 찬바가 나왔어 네네 나 달려볼까요? 다시 샐러드 먹고 싶다면요 샐러드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좋지 비주얼이? 와 뭐야? 와 너무 이쁘다. 그래 먹어놓은 보자 일단. 오 몇 개야 몇 개야? 와 브라보. 뭐 차가운 건가? 부드러워 부드러워 고기 진짜 부드러워. 진짜? 이거 맛있는 있던. 약간 그고기랑 비슷한데? 그치? 그고기야 그고기 차슈 차슈 생긴 건 똑같네 차슈 당근 못 먹겠어 내가 다 먹어 고기가 부드럽다 뭔가 젤리 먹는 느낌이랄까?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통삼겹 바베큐 매운 찜이에요 아 통삼겹 바베큐 네. 찜? 얘는 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냄새 너무 좋다. 먹자 먹자. 이야. 잘 먹겠습니다. 무지막하게. 와 먹었어. 민석 선수라고. 민석 선수가 먹었어요. 60분 스타트. 자 이따라 갑니다. 먹갱이 시작했고요. 자, 나 궁금해. 뜨거워. 되게 뜨거워. 맛있어? 최고야? 와, 진짜 맛있어. 어머 어머 지금 돌아서 빙글하고 들고 있어. 아 진. 아 지금 말린 통으로 뜯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벽돌 삼겹살이야 벽돌을 해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잘 구워진 벽돌 어. 이렇게 들어서 먹을 줄이야
나도 저렇게 먹어봐야겠다. 낭만 있네. 네, 먹어보고 싶어요. 이 잘랐다. 근데 잘라야 될 줄 알고 뭔가 좀 긴장했었거든요? 찌길 줄 알고? 근데 하나도 안 찌긴데? 이빨로 그냥 바로 잘라지는데? 와, 이 칩이 와, 맞네. 이 칩 진짜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일단 양념이 되게 맛있어. 야, 소스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좀 매콤해. 어, 약간 매콤해. 와, 오, 비주얼 대박이다. 아, 잘한다. 아, 이야. 아, 진짜 김치찌개 올라왔습니다. 진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도 고기 엄청 큰 게 들어. 아, 등갈비 막 큰 게 들어. 아, 와, 야들야들한 거 봐봐 고기. 이야. 진짜 시원하겠다. 국물이 진짜 진하겠다. 이게 강원도 평창 김치입니다. 어, 평창에서 왔어요? 여기 찐이다. 김치 봐봐. 와. 밑끝까지 저렇게 해놓는 거는 찐이다. 어, 어떻게? 4분의 1쪽을 넣는 거야. 어, 와, 나 이런 집 처음 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저거 그냥 하나 딱 찢어갖고 돌돌 말아 먹고 싶다. 아, 저거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언니 이 지금 먹으면 딱 끝내려가겠지. 아니 진짜 캠핑장에서 먹는 느낌이 든다. 아, 근데 저 김치 진짜 맛있겠다. 전골에 들어가 있는 거. 김치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국물 먹어. 완전 시원해. 깔끔해. 끝내주죠. 이게 진짜 시원하다. 네,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의 힘입니다. 아, 근데 칼칼한데 시원한데 깔끔해. 콩나물. 우리 전주일로 나가면 못 먹잖아, 김치찌개. 나중에 전주일로 나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지금 반말리가 먹고 있는 건 전달비가 아니라 호마우스카. 호마우스카 이렇게 먹는 거. 오. 오. 안 뜨거워요? 형님, 나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나 여기다 고기 다 싸가지고. 와. 볶음밥이야, 볶음밥이야! 진짜 볶음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진짜 저 볶음밥 너무 맛있어. 반칙이지. 아까 그 양념에 지금 볶음밥 물러온 거잖아요. 아, 세상에. 가운데 노른자 터뜨려. 저 지금 볶음밥 나와서 지금 말리가 노른자를 톡 터뜨렸습니다.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노른자 예술이다, 진짜. 윤기 잘잘이다. 대박, 대박, 대박. 볶음밥 대박, 대박, 대박.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아, 주종목 나왔네요. 오, 말리야. 오늘 반말리 화. 어, 맛있다. 떨어. 저거, 저거는 어떤 거예요? 반말리가 떨었을 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야? 맛은 둘째 치고 몸서로 치는 게 뜨거워서 그렇다. 와, 볶음밥 진짜 맛있다. 진짜 좋아. 고소한 냄새. 이거 맛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콩나물.